마무리 게임을 좀 하고 갈까? 지금 가긴 너무 짧은데. 아 맞다, 나 트수가 무슨 그런 거 보내준 거 있는데, 추리 퀴즈 이런 거 님들도 맞춰볼래요? 어느 날 아침 백인 남자의 시체가 한국의 호텔 방에서 발견되었다. 죽은 사람은 미국인 부자로 침대에 누워있다가 가슴을 칼에 찔렸고, 사망 시간은 밤 12시죠. 전날 밤 미국인 갑부는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붉은 머리의 서양 미녀와 함께 호텔 특실에 투숙했다. 그런데 범인으로 추정되는 서양 미녀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호텔의 감시 카메라에 갑부와 함께 투숙했던 서양 여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화질이 흐려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머리카락이 붉다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상황으로 보아 사건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인데, 건장한 남자의 심장을 그냥 한 키에 찔러서 살해하는 걸 보니까 좀 전문 킬러 같은 느낌이 났다. 미국의 수사기관에서 명단을 확보해 놓고 있는 칼을 쓰는 여성 킬러 중에 마릴린 몰로가 있었다. 그녀는 붉은 머리고 생김새가 좀 흡사했다. 마릴린 몰로는 최근 미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정보가 있었다. 모든 정황이 마릴린 몰로가 성형수술을 한뒤 가짜 이름을 가짜 여권으로 한국에 침입해서 청부살인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었다. 공항을 감시하던 수사관들은 다음날 오후에 한국을 빠져나가 제3국으로 가려는 마릴린 몰로와 비슷한 외모의 여자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녀가 들고 있는 여권의 이름은 안젤리나 졸리였고, 그녀 여권의 사진 모두 붉은 머리가 아닌 검은 머리였다. 여자는 자신의 이름이 안젤리나 졸리가 틀림없고 타고날 때부터 검은 머리라고 주장했다. 수사관은 얘를 체포를 하고 싶었는데 외국인이고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서 체포를 못했어. 머리의 원래 색깔이 붉은색이라는 것만 확인되어도 당장 체포를 해버릴 텐데 눈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랬더니 동료 수사관이 투덜거리며 말했다. 아, 그거라면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 나나양 형사는 서양 여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니 여자의 두 손에 수갑을 채워 끌고 왔다. 세계적으로 명성이던 치던 붉은 머리의 여성 킬러 마릴린 먼로를 검거한 것이었다.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 나나양은? 나나양이 접해서 알아낸대. 그런가? 말할 때까지 고문을 했나? 탈색약을 발랐나? 다 같이 1분만 더 생각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정답 알면 CC니까 1분만 더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저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답이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잠깐만요. 정답 검색 중이야. 정답이 없네? 링크 올려줄까? 정답 링크 좀요. 정답 어떻게 봐요? 죄송해요. 108화 올렸어? 아, 감사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요청이래. 국가정보원에서. 이 메시지가 계속될 경우 국번 없이 111로 문의하라는데 너무 무서워요. 뭐라고 검색해야 나와요? 알겠다. 아닌데 이건 목록인데? 정답이 없는데? 수작도 올려줘. 아니 그 링크 가도 정답이 아닌데? 아니 그 링크는 질문인데? 수작 보여줘. 나는 왜 링크 전달 연구 안 돼? 정답인데 들어가면 정답이 아니라 질문 나오는데. 아 됐다. 정답은 머리카락 이외에 다른 채무를 뽑아달라고 했거나 옷을 벗겨 다른 부위의 채무를 살펴보고 알아냈다. 정답이네요. 다음 거 해볼까요? 좀 어려운 거, 좀 쉬웠다, 그지? 제가 좀 오케이. 진지하게 읽어드릴게요. 나나양은 엘리베이터 안에 감시 카메라를 피해 비상계단을 타고 6층으로 올라갔다. 나나양이 602호의 초딩종을 띵동 하고 누르자 잠시 뒤 출입문이 열렸다. 출입문 안에서 얼굴이 내민 사람은 김투수였다. 김투수는 외출이라도 하려던 사람처럼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다. 돈 가져왔어? 나나양이 테이블에 사과를 내려놓자마자 투수가 물었다. 말이 약간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미안, 아직 준비하지 못했어. 뭐야, 정말 이럴 거야? 이렇게 두툼한 잠바를 입고도 떨고 있는 거안 보여요? 나나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투수의 손을 잡아서 앉혔다. 사과를 하나 집어들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 나나양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으로 나온 나나양의 손에는 사과와 함께 부엌칼이 들려 있었다. 나나양은 투수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천천히 다가가다 갑자기 달려들어 투수의 목을 치어서 왼팔로 휘감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이 투수의 가슴 깊숙이 찔러 넣었다. 투수는 반응 한번 해보지 못하고 몸이 축 늘어졌다. 투수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던 것이 다행이었다. 외투 때문에 피가 한 방울도 튀지 않았다.
나나양은 천천히 투수의 손을 잡아 칼 손잡이에 지문을 찍었다. 나나양 컴퓨터로 다가가 컴퓨터를 켜고 워드 프로그램 실행을 시켰다. 미리 준비해간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유서를 호주머니에서 꺼낸 나나양은 좌판을 두드려 유서를 베끼기 시작했다. 나나양은 타이핑한 유서를 프린트한 뒤 컴퓨터를 끄고 테이블에 프린트한 유서를 가져다 놓았다. 투수의 시체는 하루가 지나서 발견되었다.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과학수사 반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었다. 응, 자살 아니야. 지문치지 꼼꼼히 해. 죽은 투수를 살피며 형사가 과학수사 반원에게 말했다. 자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수사반원이 형사를 향해 외쳤다. 형사는 무엇을 근거로 자살이 아니라 단정했으며 과학수사반원은 또 무엇을 단서로 자살이 아닌 것 같다 말한 것일까? 키보드 자판에 그냥 지문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추워가지고 장갑을 끼고는 타자치기가 어렵나? 오타가 없었다? 하긴 누가 자기 자살할 때 외투를 입고 찔러. 잠깐 열어서 넣는 게 편하잖아. 그지? 검색 기록을 안 지우고 죽었던 거지. 고민된다. 유서의 첫 문장으로 닌든 하잉 적어 나서 나나양이 범인인 거 다 들킨 거네. 어이씨 궁금하네. 잠깐만 이거 몇 편이야? 봐볼까? 몇 찾았고요? 코난 정독 20년 차 김전일 전해차 10회 정독인 제가 봤을 때 자살하려고 본인이 찌르는. 근데 등 뒤로 목을 잡아가지고 찌르면 방향 같지 않아? 등 뒤로 껴안았다 그랬잖아. 목을 조르면서. 그럼 방향 같지 않나? 어? 정답.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두꺼운 외투를 입은 채로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을 리 없다. 근데 감식 반원은 컴퓨터의 키보드에서 그 어떤 지문도 채취하지 못했다. 그 나나양이 가죽 장갑을 낀 채 한 페이지 분량의 유서를 쳤기 때문에 글자판에 있던 투수의 지문까지 모두 지워졌다. 아... 그래서 그냥 자기가 지문을 다 지웠다고 생각했겠다. 괜히 일부러... 아... 괜찮네. 수리를 일이 잘하는데 왜 내려갈 거거든. 기회를 안 주잖아. 어제 돌에 두 번 죽었어.